커버드 디스플레이? 그게 뭐죠? 우리 병아리처럼 귀여운 아이들하고 차를 타는데 좀 더 활용적인 기능들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트원 24 이대리입니다. 자, 최근 기아 신형 카니발의 실내 일부분이 많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출 사진이라고 돌아다니는 스파이샷들 보셨나요? 공개된 사진 속 신형 카니발의 실내를 살펴보니 신형 소렌토와 유사한 부분도 있었으며 그간 기아차에서 볼 수 없었던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렇게 이어질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보신 분들도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같이 알아보고 바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세단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닐까요? 고급스러워진 인테리어를 살펴보니 중간 부분이 살짝 꺾이지만 하나로 이어진 디스플레이가 눈에 보이네요. 화면이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건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디자인상으로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형 그랜저에서 먼저 선보였던 방식과 비슷한데 중간에 디스플레이 경계를 구분하는 선이 있었던 그랜저와는 다르게 카니발은 사진상으로 보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와 이 부분을 보면 경계가 나뉘어진 것 같은데 설마 일체형 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멋있는 디스플레이, 하지만 등급에 따라 적용될 전망일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신형 그랜저를 포함한 다른 기아차들 역시 하위 등급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적용되었으니까 카니발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간지 이런 거 말고 카니발에게 부탁합니다. 바로 실용성! 아빠들이 가족을 위해 선택하는 차량인 만큼 화려하지 않아도 탑승자를 위한 신기능들이 나왔으면 했는데 아직 나온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바램만 커지는 것 같은데요. 뭔가 탑승자 가족을 위한 신기능들이 없을까요?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 활용성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니밴의 특성상 단순히 사람을 많이 태우는 것이 아닌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카니발의 매력도 충분히 멋있지만 아직 채울 게 많아 보입니다. 자, 시트의 활용성이 최대로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크라이슬러 퍼시카는 2열 시트를 포켓 속으로 접어 넣을 수 있는 신기한 기능을 적용하여 국내 시장에서 라이벌들 대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디세이는 캡틴 시트를 적용해 시트를 아예 탈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트의 활용성, 이제는 저희도 넘볼 수 있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물론 현 상황에선 기존 카니발에서 꾸준히 지적되던 문제들만 모두 개선하고 출시되어도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디젤 공명음 문제와 에바 가루 문제, 그리고 부족한 브레이크 성능과 반자율 주행 시스템의 부재 등 카니발은 꼭 해결돼서 나오길 바라봅니다. 자, 현재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포함한 4륜 구동의 등장까지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카니발보다는 확실한 상품성 개선이 있을 전망으로 보여지는데요. 카니발을 사랑하는 만큼 카니발이 더 멋있는 차량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대리의 작은 정보로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아차! 카니발 풀체인지 전 특별한 카니발을 모르고 계셨다면은 보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니밴 하면 어떤 차량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넓은 실내 공간부터 7인승, 9인승, 11인승 세 가지 모델이 출시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원 및 활용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중 카니발은 9인승 차량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9인승은 업무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고 차량 등기 7인승보다 저렴하여 개인사업자, 가정사업자는 무과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2인 이상 탑승 시 버스 전용 차로를 주행할 수 있어 이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특별한 멋진 완성차를 출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커스텀 미니밴 그리고 리무진 함께 만나보시죠. 자동차에는 강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죽 등 수많은 소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들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기준에 맞는 강도와 침을도를 확인받아 사용됩니다. 하지만 자연스레 안전을 위해서 소재의 강도와 밀도가 높아지면 무게가 올라가며 이에 따른 연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는 끊임없이 다이어트 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대표적인 다이어트 소재 바로 카본입니다. 카본은 철보다 10배 이상 단단하지만 무게는 50%에 불과해 대표적인 중량화 소재로 손꼽힙니다. 카본 섬유는 겹겹이 쌓고 굽는 등의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며 대량 생산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어려운 만큼 단가가 높아 결국 고성능 자동차나 슈퍼카에 쓰이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미니밴 하이디멘션 차량은 청구가 높아져 개방감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만큼 하이루프에 무게가 더해져 연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벤 리무진 CF770은 하이루프는 카본 고유의 재질로 제작됩니다. 카본 빗살 무늬 디자인이 더해져 고급스러운 외관을 만들어주며 머리를 가볍게 하여 연비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멋있는 실내 시트를 살펴볼까요? 아트원 20년 이상의 노하우가 담긴 큰 버전 리무진 더 뉴 글로벤 리무진. 영상 속 차량의 다양한 모습들이 궁금하신가요?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세요.